예, 오늘 보시는 물건은 집 밖에 이스미시 온수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시겠습니다. 이 건물이고요. 땅은 60평입니다. 방은 두 개, 부엌 하나, 샤워 하나, 대략 20평 정도 되는 집입니다. 지은 지한 40년 됐고요. 이거는 건물 뒤쪽, 요산산 거는 요번에 금요 근래 샀는데 430만 원에 샀습니다. 네, 월세를 내놓으려고 수리를 부분 수리를 했습니다. 바깥 페인트 부분 수리했고 벽지 조금 있다가는 이제 에어컨 두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월세는 5만 5천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거는 목욕탕입니다. 그럼 이제 부엌. 요 밑에 보이는 건 수납장입니다. 바닥에. 옛날 집들은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싱크대입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죠. 요거는 거실 부분입니다. 요거는 붙박이장입니다. 이거는 다다미방 일본식 한 8조 정도입니다. 요거는 주차장 시설 도로가 보이죠? 여기는 이제 찌바에서도 윈드서핑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기대됐어요. 기대됐어요. 뭐 천정, 벽지 다 수리를 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어오죠? 여기는 따뜻하고요. 지방 깬 중에도 요거는 옆방 여기도 다단방입니다.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 약간 지붕이 있고 6조에서 7조 정도 됩니다. 다각 방마다 창문이 있으니까 햇볕은 잘 들어오죠. 붙박이장이 있고요. 요런 정도입니다. 5만 5천입니다. 월세가. 절대 아니에요.